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파송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은혜동산 탈북자들을 위한 은혜동산 14기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또 몽족 선교를 위해서 또 출발하는 우리 몽족 선교 팀들 위해서 다 손을 뻗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 땅에 문을 열어주실 때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면 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역사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프레즈노 몽족들에게 매년 우리 가족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많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을 통하여 그 몽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미주에 있는 이 몽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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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도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를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감사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리는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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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여 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저희 감당할 수로 주여 역사해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리는 우리 아버지 충만케 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원수하며 감당할 수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역사해 주시길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오 여러분과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당할 수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을 잘 사용해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경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모여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번에 탈북민들을 위해서 은혜동산 14기가 열려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3만여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정말 복음으로 저들이 변화받아 참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날 저들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가족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가족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아픈 상처를 무엇으로 다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팀 멤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북한 땅이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준비한 이 귀한 은혜 동산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다시 한번 복음화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몽족 성결을 위해서 매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그곳을 방문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애들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몽족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 여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번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복음의 놀라운 나팔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팔랑카노 이 모양 저 모양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옆에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선물로 귀한 집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000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열납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드려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